안녕하세요. 주지영입니다. 오늘은 대리코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스위 다이아토닉 코드가 있습니다. 주요 사마음인 1도, 4도, 5도의 대리코드를 찾아볼게요. 1도 C메이저7의 대리코드는 3도인 E마이너7과 6도인 A마이너7이고, 4도인 F메이저7의 대리코드는 2도인 D마이너7이 되고요. 5도인 G7의 대리코드는 7도인 B-7 플랫5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대리코드는 말 그대로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대신해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겠죠? 그건 바로 같은 음이 두개 이상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1도인 C메이저7의 코드톤은 도미솔시이고, 대리코드인 A-7, 6도 한번 볼까요? 도미솔시와 A-7의 라도미솔은 도미솔이 같은 음이죠? 네, 그리고 3도인 E마이너7은 코드톤이 미솔시레인데 C메이저7의 미솔시와 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1도의 대리코드는 3도와 6도가 되는 것입니다. 4도인 F메이저7의 코드톤은 파라도미이고 이 4도의 대리코드는 2도, D마이너7, 레파라도가 되죠? 파라도미와 파라도가 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5도인 G7의 코드톤은 솔시레파이고 이 5도의 대리코드인 7도 B-7 플랫5는 시레파라. 네, G7 솔시레파와 시레파가 음이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도의 대리코드는 3도 6도이고 4도의 대리코드는 2도, 5도의 대리코드는 7도입니다. 이론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곡의 적용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작은별을 보면서 알아볼까요? 대리코드만 사용해서 편곡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C코드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 두 번째 마디에 대리코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A-7, 그리고 네 번째 마디에 C코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3도인 E마이너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의 대리코드인 D 마이너, 그리고 C의 대리코드인 A 마이너, B, 그리고 G7의 대리코드인 B 마이너 7 플랫 5. 이렇게 다섯 번째 마디부터 다시 해볼까요? 진행이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C의 대리코드인 6도 A-7 바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F의 대리코드도 바로 C의 대리코드인 3도 E-7 6도 대리코드 C F의 대리코드 D마이너 그리고 C의 대리코드인 E-7 7도인 B-7 플랫5 다시 6도 C의 대리코드 C의 대리코드인 E-7 G의 대리코드인 B-7 플랫5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곡에도 여러분들 연습해 보세요. 그럼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